어? 정답. 그거 아니야? 어. 어떤 그 아나운서가 썼던 안경?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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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BC 아나운서! 맞다. 무슨 안경 꼈는데? 이때까지 안경 쓴 적이 없대. 정답! 어? MBC 있어, 아나운서가 네. 어, 여성 앵커가 방송에서 안경을 썼다. 이 와중에 어떻게 되는 건 뭐냐고. 하나 맞히려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야, 일단 맞췄어. 아~ 맞췄어, 맞췄어. 다행이다. 우면주야, 우면주. 아니, 같이 방송했었는데. 어. 못 봤어요. 앵커가 뉴스를 맞아. 하면서 여성 앵커가 맞아, 전통적으로 맞아. 안경을 낀 사례가 없었대. 맞아, 맞아. 맞아. 되게 화제가 진짜? 됐어요. 어, 맞아, 맞아. 아, 그게 세계적으로도 어. 없었나 보네요. 그랬나 봐. 진짜로? 그랬나 봐. 엠본부의 이면주 아나운서는 지상파 방송 최초로 인조 속눈썹과 콘택트 렌즈를 버리고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했는데요. 여성 앵커는 안경을 쓰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을 깨고 여자 앵커들도 안경을 쓰고 뉴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안경을 쓰니 1시간이나 걸리던 화장 시간도 줄어 뉴스를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 뉴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모습은 SNS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고 프랑스, 홍콩, 태국, 아랍 등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시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나운서 안경이. 왜 안경 안 되지? 그러니까 되게 방송을 할 때 특히 뉴스를 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들이 좀 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모적으로도 안경을 끼면은 뭐 약간 뭐 조명에 반사가 된다든지 보기에 이제 안경이 없는 모습이 더 비교적으로 잠깐만요. 낫다는 남자 앵커들은 그게 써도 되죠. 써도 남자들에 되죠. 대한 그건 쓰죠. 없어요. 네. 그래서 여자 그냥 그런 이미지가 여자 앵커들은 전통적으로 맞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앵커다. 지금은 풀렸지만 옛날에는 머리도 풀면 안 된다 그랬었어. 맞아. 아, 진짜 긴 머리도 없었죠.